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 전국 노동자 대회는 노동계에서 매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인데요.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이제 민주노총이 주최를 했고요. 화물 노동자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려서 상당히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화물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두 군데서 열렸는데요. 서울 국회 앞과 부산 신항에서 1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제기가 됐습니까? 예, 화물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지지 결의는 당연히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 앞에서 단식 논문 중인 사안인데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어떤 내용이죠? 예, 노동조합법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요. 2조에서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의한 조항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권리가 없게 되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사실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역시 2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합법적 쟁의에만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절차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이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손해배상 폭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은데요. 국회에서도 노랑봉투법으로 다뤄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당시에 그 노조 쪽에 4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랑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국민적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게 바로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이렇게 국회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몇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30일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 환노위라고 하죠. 여기에서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네. 단독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앞에서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물 노동자 총파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이 벌써 1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6일 오후 2시부터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투쟁 대회를 열어가지고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역시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마든 것에서 철강과 화학까지 확대를 했죠. 예,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그 총파업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동계와 현 정권의 전면전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예, 정부의 압박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 전국 민중 대회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곧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전국 민중 행동이 주최한 전국 민중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민중 대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각계각층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예.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은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또 전국 언론 노조, 정의기억 연대 이런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모두 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 전국 민중대회에서 나온 주요 요구 사항들을 정리 좀 해주시죠. 정말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요. 전국 민중행동에서 이것을 5대 실현 과제 요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생 파탄 국가 책임을 물어서 민중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개혁 입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조법 2, 3조 개정, 민영화 금지법 제정, 양곡관리법 개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같은 법 개정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책임 촉구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민주주의 파괴 중단으로 언론 탄압, 공안 탄압, 검찰 공화국 심판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굴욕 외교와 전쟁 책동 저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일 군사협력 즉각 중단, 대중, 대북 적대정책 폐기, 뭐 굴욕 외교 중단, 뭐 일본 사죄 배상 요구,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거의 모든 방면의 요구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각계각층 요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예전에 뭐 그런 구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로 모아졌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셈입니다. 성남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